너무 오랜만에 켜서 너무 많은 게 바뀐 거 아닐까? 걱정되네. Hello. Microphone check. 1, 2, 1, 2. Give me a yes if y'all hear me good. 잘 들리면 잘 들린다고 한번 찍어주시죠. 와, 아는 사람이 정말 많이 들어오네. 헤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들리나요? 'm having a can of beer. 'Cause I'm not gonna lie, I'm pretty nervous. But to keep it a little light, how have y'all been? 잘 지냈나요, 여러분? 좀 팬분들 그래도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 한 3분? 4분? 간단한 인사만 나눌까요? 와, 이것도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소통하는 거는. It's been quite a while since we had one of these. 잘 지냈어요, 여러분? 뭐 하면서 지냈나요? 저는요, 진짜, 지난 한 2년? 2년 동안 특히, 어떻게 하루하루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뭔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많은 것도 준비를 하고 아시잖아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뭔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거에 좀 그런 거에 좀 빠져 산것 같아요. 지난 뭐 최근까지. 자, 뭔가 이렇게 더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으니 뭔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이것저것 되게 준비하느라 시간을 좀 많이 썼고 사실 팬분들 입장에서는 소통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워낙 뭔가 정신없게 좀 지내가지고.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인스타 라이브를 키운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팬분들을 뭐 길거리에 만나든 뭐 DM이든 뭐 공연장 찾아오시는 팬분들까지 좀 약간 앨범 언제 나오냐, 노래 같은 거 언제 나오냐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저는 이쯤에 아시겠지만 저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앨범을 여러 곡들을 그리고 외국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좀 한국이랑 영어를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So, as I was saying, I'm going to be translating back and forth, but basically there has been a lot of fans as usual, who've been asking if there's going to be any new stuff from me. And obviously, I'm, always preparing something and
getting ready for something to go. So I wanted to turn this live on before it's too late, because I have like a hectic schedule ahead of me, and if it's not today, I don't know when it's gonna be. So, which is why I am here. 네, 저는 그 사실 네 크다고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음악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인스타 라이브를 킨 거거든요. 제가 뭔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이렇게 키게 됐는데, 사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그 방식에 있어서 좀 큰 뉴스인 것 같고, 제가 직접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 초창기 때처럼 인스타 라이브 소통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뭔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켰어요. 그 뉴스 그냥 직설적이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그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그게 뭐냐, 도대체 할 말이 뭐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앨범 준비를 했는데, DPR 라이브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홍다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예정이에요. 그겁니다. 사실 In a nutshell, I'm going to be releasing this album not as DPR Live, but as Tabin. That's about it. 이게 왜 그렇게 떨릴 일이지?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텐데, 사실 뭐 제가 DPR을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요. 뭐 DPR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걸리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DPR 라이브가 아닌 홍다빈으로 활동할 예정이에요. 그거를 뭔가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직접 제가 이렇게 공지를 하고 싶었던 마음에 인스타 라이브를 한 건데, 벌써 엄청난 답이나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는 이런 댓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튼 네, 지금 그런 그게 제일 큰 테두리, 제일 큰 저의 결국엔 오늘 하고 싶은 말인데, 이제 앞에 노트가 좀 있거든요. 제가 빠짐없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 이거를 이제 이유, reason being, 이제 이유를 들어야겠죠? 궁금하니까. 제가 사실 DPR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DPR 라이브로서 정말 성장을 팬 여러분들과 그리고 팬 여러분 덕분에 정말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진짜 Till I Die부터 무료 공개곡들, Coming to You Live, Her, Is Anybody Out There, I Call, 진짜 곡 하나하나 정말 저의 모든 걸 담아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신보를 냈는데, 그러면서 뭔가 점점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수 있는 무대도 되게 많아지고 뵐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아지고
추억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대를 봤을 때 정말 다 너무 추억이고 다 같이 함께 뭔가 폭풍 성장한 뭔가 함께한 이 여정을 같이 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지만 근데 사실 DPR을 이제 봤을 때 제가 Is anybody out there를 이제 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Is anybody out there? IoT를 냈을 때 사실 저희 DPR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세계관의 시작점이었어요. 그 앨범 비롯해.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이한형 뮤비들도 앨범들도 보면은 그런 세계관 확장을 여러분도 이렇게 목격하고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세계관에 너무 욕심이 나고 그 세계관 누구보다 같이 만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앨범을 나오고 나그 앨범이 나오고 그 세계관이 이제 시작이 됨으로써 그 18점부터 어떠한 틈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커뮤니티 라이브 처음 시작했을 때 진짜 인간의 홍다빈 진짜 내 하루하루 느끼는 경험들이나 하루하루 뭔가 느끼는 것들을 음악에다 좀 솔직하게 풀어내는 그런 아티스트였는데 그렇다고 세계관을 이제 확장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한 형이랑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계관이 정확히 어떤 세계관으로 펼쳐져야 할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굴뚝이고 당연히 이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앞서서 이제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이에서 뭔가 좀 나도 모르는 틈이 생긴 것 같아. 어떤 괴리감? 괴리감이라고 해야 될까? 왜냐면 사실 저는 제 솔직한 이야기들, 내가 요즘 겪고 있는 거, 느끼는 것들을 이제 곧이곧들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막 솔직하게 막 다가가는 게 커뮤니티 라이브의 취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취지였고 그런 노래는 전 여전히 만든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하루하루 내가 겪는 거 그런 것들 정말 많은 거를 담고 공유하려고 이제 노래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그와 동시에 DPR 세계관에 너무 진심이어서 내가 표현을 못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세계관에 맞나? 내가 만들어갈 어떠한 캐릭터나 내가 이렇게 몰입해야 되는 캐릭터 디벨롭먼트에 이 내용이 맞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거는 DPR 형들 그리고 동생들이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그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아, 이 노래 너무 좋은데 나도 너무 내고 싶고 빨리 들려주고 싶은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이거를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나의 하드드라이브에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노래들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나는 해소를 하고 난 그게 즐거우니까. 그래서 항상 무대에서 노래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언젠가 들려드릴게요 라는 말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 무의식에선 이거 낼수 있을까? 이게 내는 게 맞을까? DPR은 같이 만들어 가는 건데. 세계관 나도 욕심이 나고, 나도 아티스트로서 너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맞을까? 나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그리고 사실,
그냥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진짜 IoT를 냈던 시점부터니까 꽤 됐죠, 시간이.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이 했던 고민인데, 이거를, 결국에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DPR 라이브가, 제가 표현하고 싶은 모든 거를 담지 못하는 무언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결론은. Let me translate this real quick. 이거 금방 해석할게요. So long story short, I don't know where I last left off, but I just wanna, yeah, what I kind of said was, starting is anybody out there, right? The IoT album was kind of, me and Ian and DPR, we were starting a new universe, right? As you all know, Ian's album came out, Dear Insanity, by the way, is the craziest album. Holy crap. But yeah, like, there's Mido, there's Insanity, there's my character, which we haven't revealed much of. But that was the beginning of something. Something that me, Ian in particular, obviously the rest of the guys, Cream, Junyoung, like, John, everybody, we were progressing towards. But what happened was, as I was doing that, as y'all know, like, I've been somebody who've been expressing whatever that came to mind, you know, whether it be about, you know, whatever, all the songs that I've put out, right? And that was coming to life for me. Just being honest, whatever's on my mind, just put it on a page and just give it to y'all. But at one point, because I love what we're doing, I love DPR, like, I love creating this with Ian, like, more than anybody, you know, like, because of that, it made me very cautious about the songs I chose. You know, like, I would make songs, put it to the side because, oh man, I don't think this is me. This is my headspace, right? This is me telling myself, like, ah, I don't think this fits this. You know, I don't think I'm progressing the universe. It's more like I can't be talking about coffee, you know? Because I have a very specific thing I want to do as a puzzle piece to expand on this universe with Ian. And Ian knows the most. Like, we have endless talks about this, and I vented to him multiple times, and this hasn't been like a current problem. This has been a reoccurring thought process. Like, man, I have all these songs that I'm manifesting out of expression, and these songs are just stacking on the side, but it's like I don't see a opportunity to release it, because to me it doesn't make sense, and to me it's not progressing us. I'm the us guy, just as Ian is, just as Kareem is. Like, I want to add, you know, I want to contribute, not take away, not distract. I hate being that type of person. And so that was always in me, and I always thought, like, how do I do this? What is the resolution to this? I would bring it up to Ian, like, yo, like, I'm having an identity crisis. What do I do? You know? And, you know, we look for multiple resolutions for this, but at the end of the day, like, I wasn't happy with it. And because of that, is kind of why this is all happening. To put it short, that's number one. I'm gonna go back to Korean.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그걸 공유하는 걸 되게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한테 엄청난 열정을 주고, 원동력을 줘요, 사실. 그게 아티스트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를 표현에 제약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제 마음 어디 한 칸에. 근데 결국엔 제가 이제 이 이야기가 사실 혼자도 끙끙 많이 거렸어요. 아, 이거 씨 어떡하지? 투어 내내 이 생각하고. 아이콜 준비할 때도 그렇고, 아, Is anybody out there? 냈는데 이 아이콜 내는 게 맞나?
이거는 뭔가 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좀안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내고 또 후회하고 여러 생각 들고 물론 좋은 노래고 나의 표현들이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은 저는 DPR 라이브도 홍다빈도 억제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의 저는 2023년의 저는 더 많은 거를 표현하고 싶은 어떠하니까 제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씨앗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물을 좀 이렇게 피잖아요. 더 많은 걸다 다방면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이 형식으로는 더 이상 뭔가 표현이 안될것 같은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나의 지금 이 모든 거에 그 고민의 시작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현영도 당연히 퀸형도 준용이도 존도 DPR 제가 사랑하는 멤버들한테도 다 얘기를 했고 저는 너무 그래도 감사했던 게 무한한 소프트를 줘서 더욱더 이렇게 자유롭게 할수 있었던 부분인 거긴 해요. 뭔가 형도 크림 형도 전 사실 이게 섭섭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물론 이유는 알지만 섭섭할 수 있지. 근데 섭섭함의 피드백이 아니라 오히려 답이랑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이거 우리 하고 있잖아, 음악. 행복하려고 하고 있잖아. 해. 원하는 거다 해. 언제든지 너가 괜찮을 때 돌아와. 편할 때. 저는 그 얘기도 했어요. 이게 2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10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40년이 걸릴지도 몰라, 형. 나는 쉼이 필요했죠. 근데 형도 크림 형도 웃으면서 저에게 그게 뭔 상관이야. 우리는 우린데. 우리 관계에 그런 게뭔 상관이야. 이런 얘기를 해줘서 되게 처음으로 좀, 이거를 용기? 용기인가? 용기? 또는 뭔가 나의 다음 성장에 있어서 좀 서포트해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좀 시원시원하게 행복하게 나름대로 저의 행보에 맞 제가 생각하는 저의 다음 행보를 밟고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분간은 DPR 라이브가 아니에요. 저는 당분간은 앞으로 제가 준비한 노래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낼때 홍답이 어느 때보다 솔직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홍다빈을 선택했어요. 우리 엄마가 준 이름, 우리 아빠가 준 이름, 홍다빈. 홍다빈으로 활동할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회사 이름은 역시나 CTYL, Coming to You Live. 어느 때보다 저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풀기 위한, 내가 처음으로 해보고 싶은 무언가. 항상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제 CTY 친구들한테 물어보는데, 형, 얘들아, 나 행복해도 되지? 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좀 해도 되지?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물었던 것 같은데, 행복하기로 결정했어요. 예전도 행복한 점 많아.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도 눈치를 챘듯이 IoT의 슬럼프가 괜히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괜히 내가 슬럼프가 있었을까? 사실 제가 말로 할수 없는 정말 많은 힘듦도 동시에 공존했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말하기는 좀또 애매해. 할수 없는 이야기도 많고,
좀 조심스러운데, 그거는 이제 음악인으로서 저의 작품에 다 넣어놨으니, 궁금하시면 제 앨범을 들어주면서 제가 정말 뭘 썼는지, 뭘 표현했는지 한번 귀 열고 들어봐 주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이걸로 설명이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거 자체도 30%밖에 설명이 안 돼. 앨범을 들으면 알 거예요. 어느 때보다 솔직했으니까. Back to English. Yeah, I don't know where I left off. Where did I leave off? Remind me where I left off. What did I say? Where did I leave you guys hanging? Oh, 트름을 조용히 하려니 힘드네요. 알라이트, so I think I left off. Yeah, so with all that said, yeah, so oh, there you go. Now I remember. So I had this thought in my head for the longest time. It is not recent. I've been thinking about this since IoT. Like, damn, like, I have all these things I want to express, you know, about getting my first driver's license, or, you know, seeing somebody on the street, or, you know, something on my journal, you know, like it's just some random daily stuff that I want to put into art and express and, you know, give y'all, just as I do as always. But at one point, I got so serious about this DPR universe because I love the idea. It gives me so much passion to be able to create something like this with my bro, with Ian, out of everybody. Like, this is what we dreamed of, you know what I mean? And so, like, I think I was stuck in that rut of, like, wanting to put my best foot forward to progress this universe. With everybody I love, you know? That's what gives me purpose. That's what gives me life. But what happened was, as I was doing that, I started getting this identity crisis or this weird feeling of, this song can't be put out here. I can't be talking about coffee like I did in action here. You know what I mean? I should be whatever the character I'm developing with Ian, right? Whatever it is, I want it to fit that. I want it to be like a movie. I want it to be sophisticated. Not saying the music I'm going to put out is not sophisticated or not me. Not saying this is not me, but it's just in my head, it's hard to explain, but you know, like just me as an artist, like me being that perfectionist, me wanting to put out that perfect product out for y'all. I started, you know, putting a line in between. Where like, oh, for example, I create a song about a lighter, but no way am I gonna say it with this voice of DPR Live. And so what I started doing was stashing songs on the side. A month goes by, 2 months goes by, 3 months goes by, a year, 2 years. Like, imagine the songs on in my hard drive, and y'all are saying we're ready for a project. Y'all are saying I want the new music, but for me, it's like, damn, like I have all this music. But it just I don't want to degrade anything we're doing. It's too precious for me. But at the same time, I've become this person who've become I think I've become very multidimensional as a person, as everybody does as they mature, right? You have so many perspectives on life and you have different facets of wanting to express what you want to express. And I'm blooming as artists creatively. And so this is something that's been a reoccurring battle, or I don't know. It was a reoccurring like thought process, a problem in my head, right?
And so I would bring this up to Ian, Cream, all the time. Like, man, I don't know what to do with my identity. Like, I'm coming to you live and I've been expressing like this, but, you know, Ian gave me this type of option. Why don't you try this, this, this? But at the end of the day, like, I'm doing it for me to be happy and to make everybody else happy. But in the whole process, I wasn't happy. And I think that was the problem. And I've been thinking about it for the longest time, and I actually brought it up to Ian, you know. This was, I believe, in New York. So when I did the New York HITC, I don't know why I was so nervous, but, you know, I sat Cream and Ian, and I was like, guys, like, I just got to be honest with y'all. I think I'm empty, is what I told them. I'm empty. My cup is empty. I spilled so much in DPR. I put so much in DPR. Like, all I did was be in the studio. When I'm not in the studio, I'm on stage. When I'm not on stage, I'm thinking or strategizing the next thing to put out. And just my whole 20s has been like that. And I think that was the moment where I knew. So in my head, I knew what the fuck I was going to do for this universe. But where I'm at right now, like, there is no way I could do that. I'm empty. My cup is empty. This is the metaphor I gave somebody. I want my cup to be overflowing with water so that I can provide. That's what I'm here to do. That's my purpose. I want to provide for everybody I love. That's it. It's so simple. But I knew that there was nothing in my well. What I had to do is mine for an oasis, right? I had to mine for water constantly. But I think I hit a point where, like, dude, like, I told Ian and Cream, like, dude, I can't do these shows anymore, bro. I'm gonna break down. Like, I'm tired. I know in my head, this is all I want. This is all I wish for. But I need to live a little. And that's exactly what Ian told me. Bro, live a little, bro. Live, man. Like, you're, ironic as it sounds, you're fucking live. You're live. Like, that's why you made this goddamn name. Like, live, bro. And I think what hit me the most, and what really, like, you know, what I was very grateful for was, you know, this is one of the things he said was, you know, I got to live a little because you were there, Tavin. I think it's only right that you live a little this time. And I think that was, like, the moment where it's just, like, wow, like, man, this is family, you know? Like, I just wanted to be happy. I just want to make everybody else happy. But just the fact that Ian and Cream, like, dude, like, that's it? Like, that's what you wanted to tell us? Like, this is what the meeting is about? Like, of course, bro. Like, what the fuck? 2 years, 30 years, 40 years, like, whatever. Like, when you're ready, just come back, bro. And that, like, I think that was kind of the catalyst of me taking the courage, mustering up the courage to just do what my heart, just go towards the direction where my heart directs. And so this is where we're at. But I do want to make it clear, I'm not DPR live right now. Going forward, I don't know how long. It might take quite the while. But for now, I'm Tavin. My musician name is going to be Tavin, straight up. Just my name. My company is called CTYO, coming to you live. And I'm ready to just be fucking honest, transparent as hell. And that's why I started this, you know? That's what I wanted coming to you live to be about. And I know what I want DPR Universe to be, is, you know, to be about. We've had endless conversations about that. But for now, I need to live my life. And that's what it is. CTYO, new company, super excited. You know, I have family members in this company. I have best friends, school friends from elementary that are in this company that are really helping me. Take this next step in my life, this next chapter. And I'm just hoping that you guys understand
and support me. And I just don't want it. I just didn't want things to be misconstrued going forward. Because I want y'all to know where my heart's at. Y'all know where my heart's at. I don't even have to tell you. Like, y'all know how I moved, right? So, that's kind of that. And yeah, I also told, this Instagram Live, I'm just going to be straight up, doesn't explain. I'm biting my tongue a lot right now. Like, I have my tongue bit a lot. I have so many things that I need, you know, I want to say, but I can't. There's so many things I can't say. You know, is anybody out there, like, I just want y'all to know, like, it's not a random slump. It's not a random rut that I was in. You know what I mean? Like, I handled it the way I handled it. But there are reasons that I can't really speak of that really fucked with my psyche. And I think, you know, this thing basically what I'm doing is I'm healing myself. If I were to be completely transparent with you, I'm healing myself. I want to heal. Like I said, I want to heal to a person. I want to get to a state where I'm overflowing. Overflowing with things I can provide. Right now I feel like I'm forcing it. I'm forcing it. Like every stage, the last 10 shows I was in, I'm forcing it. You know what I mean? Like, I know y'all are there. I'm happy that y'all are there. But like, man, energy-wise, creatively, and just inspiration-wise, and just what I can muster up within me, it's just, I felt empty. And that, I think that was the big, big, big problem. And you know, what's the whole point? You know, I'm contradicting my name. Right? I'm here to smile, I'm here to live, I'm here to be happy, and I don't know why for the longest time I was sacrificing that. But now that the people I love most, right, Ian, Cream, Junyoung, just all the members who've supported me, like for them to give me their blessings like that, like, oh boy. I think that from that point on is where I started taking the miniature steps to be where I'm at right now, to be able to give you guys this news. And so that's it. And I just want to say, there's a lot of things that I can't say right now, but I just want y'all to know that a lot of the things I want to say, sometimes emotion is way more transparent than what words could be. That's what I feel like as an artist. And I just want to say with this album, by the way, it's ING, it's in process. I'm still making it. But in this album, y'all get to experience why, some of the reasons why I've been down. I think that'll explain the most. And just have your ears open, your eyes open for when I drop. And when this drops, my story as Tabin, not live, Tabin, you know, my government name, the name my mom gave me, the name my dad gave me as Tabin. I'm here being 1,000%. I was always honest, but I'm honest more than ever. I'm transparent, baby. Like, I put everything into this album, everything into these songs, and I'm so excited for y'all too. Listen to it, but at the same time, I don't want it to be misconstrued where, I want y'all to know where I'm at with DPR, you know? Y'all know where my heart's at. But this thing is, it's another thing. It's Tabin, it's CTYL. It's another group of friends that I have, you know? I have so many things that I want to show y'all. I have so many things I want to put out in the world, and you know, all I ask is for your support and your acceptance, and I just don't want there to be a misunderstanding. I think that's kind of like where my worry
is stemming from. Just because I've been doing this for so long with y'all and with DPR and with my friends, right? Yeah, and to add to that, there's a lot of things that have to be handled. I'm gonna keep this vague. I'm gonna keep this part vague, but y'all will know as time goes, but there's a lot of things that I have to handle. I have to resolve. That I think is a problem. And to be straight up honest with you, like the past years, I think I've been quite afraid to kind of tackle that problem head on. You know, I was scared, nervous, anxious, and all that. But now that I have great people around me, strong people around me, people I can depend on in this matter, like, I think it's about time that I handle these problems. And all I ask is for y'all's support. You know, if y'all can just support me and trust me, like, that's all I ask for. Like, that gives me enough courage to just be me. Be me. That's it. That's really it. It's no nothing, you know. I heard some people are like, oh, is DPR Live getting married? Is Tavin getting married? Like, I don't think that's going to come anytime soon, honestly. I just have too much to manifest still. And so that's it. That's kind of it. 자,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아, 맞다. 이제 음악으로 제가 이런 다 가신 거 아니죠? 아직 계시죠? 음악적으로 제가 그런 틈이 있었고 괴리감이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이 얘기를 했다. 표현하고 싶은 게 많고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고 음악에 다 담았으니까 사실 지금도 ING예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하루하루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시간 맞게 드리려고. 그거를 써내려가는 시점에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어떠한 이런 말들보다 가끔씩은 감정이 더 전달이 확실하게 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겪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꽉꽉 담았으니까 여기서 좀 느끼고 이래서 다빈이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겠구나.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음악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솔직해가지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저 알잖아요. 제가 말한 거 말고 제가 어떻게 걸었는지 알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그것뿐이고 근데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DPR 라이브가 아니고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몰라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래 걸릴 확률이 커요. 근데 저는 홍다빈으로 활동할 예정이고 제가 설립한 회사 CTY Coming to Life 솔직하자는 그 테마잖아요. 그 테마대로 앞으로 살 예정이고요. 앞으로 정말 정말 제약 없이 정말 많은 소통과 노래들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일 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솔직히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문제가 좀 많아요. 제 생각엔. 어떠한 문제들을 저는 인지를 했고 그 문제들을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못 본 척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사실 뭐 얼마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항상 공존했던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을 저는 이제 돌파할 예정이에요. 해결할 예정이고 원래 같았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CTY 회사에 정말 든든한 사람들이 곁에 있어요.
정말 든든한 사람 너무 많고, 친구들부터 정말 신뢰가는 직원 한분한분저 곁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저는 좀 용기를 내고,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할 예정이고요. 제가 주변 사람의 주변 믿을 수 있는 신뢰가는 주변에 서포트가 많으니까 걱정도 많이 하시지 말고 그냥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 다빈이 지금 행복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다빈이가 더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약간 요 정도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틈을 타서 기다려 보아요. 좀만 기다려 보시죠. 술 한잔 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있으면 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좀만 기다려 봐요. 뭔가 쉽죠? 좀만 기다려 보세요. 해결할게요. 좀만 기다려 봐요. Anyways, That was a lot of Korean back and forth English. I hope that made sense. For those who 100% understood or who's been here since the beginning, I just want y'all to relay this message to whoever's a fan, whoever's confused, whoever couldn't make it. That's kind of just my update. And yeah, just more than ever. I was gonna do something for y'all. It just doesn't seem like it's working. I'm a bit tipsy, y'all. I had like four cans of beer.
All right, so it's not working. So I'm just gonna, let's see if I can pin something. Is it? Can I pin something? What happened to the pin feature, y'all? Okay, there you go. All right, y'all gotta stop moving. There you go. I was gonna do a two-way phone call, but my stupid ass doesn't know how to do it. But I just wanna say, that's a temporary name, but that is my new IG. And whoever is looking forward to the new Tabin music, y'all can go there, catch me there, click follow, and just wait for my announcement there. I'm working my ass off at this very moment, and I guess when it's ready, I'll be the first person to let y'all know that it's gonna come out. 제가 댓글 보면은 저의 다른 IG, 인스타그램, 홍다빈의 인스타그램을 개설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보면 아실 텐데.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발매 행보, 앞으로 낼 노래들, 앞으로 낼 뭐 뭐든지 그냥 내 인생의 업데이트 거기에 많이 있을 거니까 저의 행보에 좀 기대하시는 분들, 뭐 기다리고 있는 팬분들께서는 거기에 팔로우를 하면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먼저,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팔로우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모든 거,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좀 꿈 같아요.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그냥 뭔가 좀 함께하고 싶다? 친구들과도 함께하고 싶다도 있지만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함께하고 싶다의 마음이 너무 컸어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도 함께하는 느낌이었죠. 진짜 인스타그램 키면 23명 들어오고 막 우리끼리 막 장난치고 같이 밥도 먹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저와 함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뭔가 성장해 나가고 이런 것들 진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처럼 뭐 한 콘 오신 분이 있겠죠? 여기? 그냥 지금처럼만 뭔가 해결책이실 수도 있어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지금처럼만 네, 지금처럼만 앞으로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며 웃음이 많은 날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바람일 뿐이고요. 저의 긴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인스타그램 끄고도 제가 인스타그램 제 DPR Live 인스타그램 헤더에 저의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을 또 걸어 놓을 테니까 이름 뭐였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DPR Live 들어와서 그 계정 타서 들어와서 팔로우하고 저의 소식을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는 끝. 했다. 이제 해냈다.
Yo. 야, 옆에 제 베프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디피얼 라이브 계정은 당연히 계속 있을 거고, 근데 앞으로 홍다빈 계정에서 활동을 하겠죠. 진짜 곧 저의 노래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동안 좀잘 지내세요. 제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s to everybody. Thanks to the dreamers. Thanks for everybody who's ever supported and who is a fan. And I just want to say, I love y'all. Thank you. 감사해요. Bye bye.